이목구 하면 바로 견성을 해야 되는데 왜 화두를 잡았는데 견성을 못 하냐고. 뭐 의정을 쌓아가고 의심의 덩어리를 만들고 공부 못한 애들이 꼭 그 지랄하고 공부 잘한 애들은 전혀 달라 공부법이. 이 얘기를 해줘도 또 지랄될 거예요. 대부분 공부를 못하니까. 여기 티벳도 그 보리심이라는 게 양심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보리심도 절대적 보리심, 불변의 보리심이 있고 상대적 보리심, 매 순간 새롭게 구현되어야 되는 보리심이. 결국 다 하면 육바라밀이지만 육바라밀의 원종자를 갖고 있는 절대적 보리심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역량껏 구현해내는 상대적 보리심이 있습니다. 그게 도화덕이,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도화덕.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아요.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다르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파 거밖에 몰라서 그래. 자기 종파만 알고 남의 종파를 몰라가지고 남의 건 혐오하고 있어. 남의 건 혐오하고 그걸 무지하니까 공격한다고. 알면 하나인데. 근데 왜 그게 혐오하고 무지 속에서 혐오할 만하냐면 관점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설명하는 관점.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역지사지를 가면서 이해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 텐데 역지사지를 하지 않고 맨 역지사지를 부르짖는 분들도 이런 문제 가면 역지사지를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딱 공격하고 끝내버리려고. 그게 편하지. 근데 그랬다가는 영원히 진리가 구현이 안 된다는 거야. 무지와 혐오만 양산되지. 우리도 철저한 중생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본은 잡아가는 중생이어야지. 재밌지. 공부하는 중생이라야 학생 아니야 그러면. 공부하는 중생이라야 재밌다. 공부 안 하는 중생은 재미가 없고 별 볼 일 없고 탐진치 실컷 부리다 가겠지 뭐. 근데 공부하는 중생은 그 탐진치에 육바라밀이 자꾸 스며드니까 재밌고 이채로운 존재가 돼. 연꽃을 피우니까 재밌고 진흙탕에서. 우리나라 선불교도 참나각성이 제일 주여야 되는데 화두냐 연불이냐로 막 지랄하고 싸우고 있고 참나각성 어디 가버리고. 선불교 핵은 직지인심, 곧장 참나자리 들여다보면 견성성불. 견성은 깨달음. 그냥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본성을 깨닫고 성불. 닦을 필요 없이 그대로 부처가 돼버리는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니까. 이거 견성성불을 도노 돈수 그러는 단박에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가 돼버립니다. 참나만 알면. 이게 선불교 정신인데 지금 선불교는 뭐 화두니 연불이니 하면서 타락해. 내가 차라리 연불하라고 그러잖아. 화두 겁나 잡지도 못하는 화두를 죽어라고 잡겠다고. 하지 말라는 방식대로 화두 잡으면서 성불하기를 바래. 될 리가 있나. 이목구 하면 바로 견성을 해야 되는데 직진심 했으면 바로 견성해야 되는데 왜 화두를 잡았는데 견성을 못하냐고. 뭐 의정을 쌓아가고 의단을 의심의 덩어리를 만들고 지랄하는 거. 공부 못한 애들이 꼭 그 지랄하고. 공부 잘한 애들은 최상승선을 딱 아는 애들은 전혀 달라 공부법이. 이 얘기를 해줘도 또 지랄될 거예요. 대부분 공부를 못하니까. 일타강사 입장에서 진짜 내 얘기 들으면 바로 견성인데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면 좋겠어. 이목고를 딱 들었을 때 화두 이목고 하면 이건 뭐냐 하고 딱 거기에 이목고가 내 마음을 모아주길만 하지 이목고에 몰입해도 안 돼. 이목구에 몰입해가지고 의단을 덩어리를 만들겠다. 염체 덩어리를, 의심 덩어리를. 그럼 벌써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목구 해가지고 이목구라는 걸 딱 들어서 이거 뭐지 하고 이걸 이용해서 정신을 모은 김에 자기를 보는 바로 직진심. 바로 날 봐야 돼. 화두를 이용해서 바로 나를 봐야 돼. 최상승선. 이목구 할 때 정신이 딱 모이면 판단 중지하고 모이면 그대로 참나요. 이목고에 모인 마음이 그대로 참나각성의 마음. 이목고 할 때 참나가 드러나는 줄 알고 바로
이목구를 알아차린 그 자리에 바로 집중해야 되는데 이목구에 집중하는 애들은 벌써 하근기로 상근기는 이목구를 들 때 참나를 본다. 요걸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막 그래서 뭐 음운 덩어리를 만들어라 뭐 해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목구 할 때 참나를 보는 요거를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자리 잡게. 그래서 이목구만 들면 그냥 참나 접속이 돼요. 요거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의정으로 의담 만드는 법인데 이목구의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 이목구가 참나인가? 이목구 아니라면 똑같아. 지금 의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참나 찾았으면 똑같이 믿음으로 마음을 모으면 신심으로 마음 모으면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에 죽어라 집중하면 하근기 나무아미타불 딱 하는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딱 염하는 순간 믿음으로 신심으로 정신이 딱 모이면서 곧장 참나 접속이 돼요. 또 중요한 거는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내 자성미타지 내 참나를 바로 찾는 이러면 최상승성 똑같이 염불하고 똑같이 허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상근기 누구는 하근기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르면 진짜 하근기 화두 자체에 몰입해버리면 하근기다 화두를 이용해 참나를 찾으면 상근기다 견성 일타 강사가 전하는 상근기 하근기 관별법 근데 이제 화두에 몰입해가지고 저기 어떤 스님이 주장한 대로 화두에 몰입해가지고 이제 동정일이여 몽중일이 오매일이여까지 간다 이건 뭐 거의 마이너리그에서 최강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더 할 말이 없고 뭐 견성 안 할 건지 안 할 셈인지 모르겠는데 상근기가 되라 뭐 하근기들의 세계는 더 할 말이 없고 곧장 화두 드는 순간 참나 찾고 그거를 스시로 수행해서 안착시켜라. 그게 최상승선 닦는 상위 1%가 되는 비결이. 할 그러잖아요. 참 선사들. 내 입장에서는 헐. 그렇게 공부해서 견성하겠다고? 헐. 오메이드 하면 견성하겠습니까? 헐.